에일리언 놀자. 우리 지구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껴보자. 에일리언, 이번엔 무슨 일이야? 환경 호르몬? 의왕에도 있는 거야? 그래, 알았어. 척척 박사 닥터 스페이스에게 연결해보자. 닥터 스페이스, 니티예요. 환경 호르몬이 지구와 우리 의왕실을 아프게 한대요. 도와주세요. 오, 그래. 느티야, 그리고 까비야, 반갑다. 환경 호르몬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 자, 이제부터 환경 호르몬에 대해 알아보자. 환경 호르몬,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가요? 환경 호르몬이란 생물체에 흡수되면 내분비계 기능을 방해하는 유해한 물질이란다. 환경 호르몬은 몸 안의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단다. 특히 몸 안에 계속 축적되고 잘 분해되지 않아 우리 아들, 딸에게도 영향을 주고 손주, 손녀까지 영향을 주기도 한단다. 도대체 환경 호르몬은 어떤 게 있고 어디에 있는 건가요? 환경 호르몬은 지구인이 먹고 입고 생활하는 곳에 존재한단다. 환경 호르몬 중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화학 첨가제로 아이들 장난감, 주방용기 등에 사용되지. 프탈레이트는 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로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불임과 난임의 원인이 되며 자궁암, 전립선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이 되기도 한단다. 너무 무서운 환경 호르몬이네요. 평상시 우리가 쓰는 물건 중에 프탈레이트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한번 알아보자. 플라스틱 제품의 뒷면을 꼭 확인해야 한단다. 1, 2, 4, 5는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비교적 안전한데 3, 6, 7은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환경 호르몬이 유출되어 인체에 유해하거든. 식품용 표시와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단다. 우와, 좋은 정보네요. 다음으로 알아볼 비스페놀 A는 영수증 코팅에 사용되는 물질로 영수증 종이를 손으로 만질 때 쉽게 노출될 수 있지. 정말요? 저 진짜 놀랐어요. 영수증을 만졌을 때는 손을 꼭 씻어야겠어요. 비스페놀 A는 유방암의 발병 확률을 높이고 정자수가 감소하며 비만, 기형아 출산 등 우리 인체에 많은 피해를 끼친단다. 비스페놀 A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닥터 스페이스? 무독성 제품이랑 비스페놀 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표시된 BPA 프리라고 적힌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면 된단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파라벤인데, 파라벤은 화학 방부제 중 가장 저렴하고 미생물 번식 억제 능력이 좋아서 화장품, 의약품, 세제, 욕실 용품에 주로 들어있지. 파라벤이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에 들어있다고요? 파라벤에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파라벤은 독성이 강해 피부에 계속 축적되면 알레르기 및 피부염, 트러블 등 각종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꼭 성분을 확인해야 한단다.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겠어요. 함께 알아볼까요? 플라스틱 및 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요.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넣고 데우지 말아요.
종이 영수증을 최대한 줄이고 모바일 영수증을 사용해요. 화장품이나 세제 구매 시 성분표를 꼭 확인해요. 아,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어요. 지금까지 환경 호르몬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일상생활로 습격해온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실천법 지키는 것 잊지 말아요. 우리 약속!